있었는데 근데 아까 네. 우리 한약사님은 아침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뭘 어떻게 마셔야지 당뇨에 좋은 건지요? 네. 수면을 취하는 동안 밤 사이에 저희 간이나 췌장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 때 먹은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혹사에 가까운 일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첫 끼에 무겁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미 지쳐있는 간들이 대사를 하는데 시간도 더디 걸리고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마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오늘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된장차입니다. 혈당을 잡으려면 된장차를 마셔라. 된장차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솔직히 냄새 때문에 된장차라고 안 해도 여기서는 지금 된장 냄새가 그렇죠, 어머니인데. 바로 백채. 된장차는 그래, 비지차까지는 그래요. 비지차까지는. 된장국 아니고 된장차. 된장차. 된장찌개에서 먹어야 되는데 된장을 차에서 마신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그리고 솔직히 약간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딱 보기에 그냥 된장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된장 한번 구워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 건가요? 된장 한 층, 두부 한 층 이렇게 해서 만들어갖고요. 이거를 보름 정도 발효를 시킨 거예요. 밀폐용기에 된장 한 층, 두부 한 층 겹겹이 쌓아올린다. 작업이 끝나면 잘 밀봉해 냉장고에 보름간 숙성시킨다. 발효된 된장을 뜨거운 물에 풀어내면 들쑥 날쑥 혈당 잡는 된장차 완성. 하필이면 된장을 이 식사 재료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뇨병 환자들한테 뭐 도움이 되나요? 일단 된장은 어느 집에나 있죠. 네. 네. 특별히 돈을 주고 사지 않으셔도 어느 집에나 있고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장에 이 된장과 잘 궁합이 맞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뇨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굳이 안 먹어도 되나요? 제가 이제 2년 다니는 분들이나 저의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걸 권하는데 길 가시다가도 건널목을 건너오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길을 건너다 건널목을 건너올 정도로 고맙다. 땡큐.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 재료가 지금 된장하고 두부잖아요. 간단해서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된장은 이미 발효가 돼 있는 건데 네. 이걸 다시 뭐 층층이 나서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름 동안 또 시간을 숙성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요즘 사람들은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된장을 그냥 생된장을 그냥 한 스푼을 차로 마셨을 때는 그냥 먹을만은 한데 계속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식단을 하루 이틀 조절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네. 계속 먹고 싶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부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계속 먹을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끓여 먹